좋은 저녁. 오랜만입니다. 잘 돌아왔구나. 복사키 있는 거 알고 계시. 고작 그거예요? 말도 없이 며칠씩 안 나왔으니 봉급을 깎아야지. 길이 왜 복사키를 갖고 있죠? 열쇠가 필요한 적이 없잖아. 화장실 청소시킬 거야. 아, 네가 뭐 하는 놈인지 몰라. 하지만 걱정하고 있으니까 훌쩍 사라져대지 말라고. 살아있다는 신호 정도는 달라고. 너도 그럴 줄은 몰랐지. 너무 걱정하게 하면 안 되지. 네 거니까. 가져가는 거는 조금 아닌 것 같아서. 네가 입으면 귀여울 것 같았다고. 선물을 거부한다고는 생각하지 말아줘. 쓸데없는 말을 너무 많이 한것 같아요. 술주정은 맨날 보는 거잖아. 안심하라고. 안테나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얼굴이 빨간데. 부들부들.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무사해서 다행이야. 다나 제인을 찾아왔는데요. 브라이언입니다. BTC. 그때 시 지부장이라면 얘기가 되겠죠. 걱정 마세요. 바텐더가 어떤 분들인지는 알고 있으니까요. 평범한 손님처럼 대해주세요. 무엇을 드릴까요? 슈가러쉬. 그래서 이상한 거막 내주면 잘리는 거 아니요? 잘 만들어졌네요. 유독 슈가러쉬로 유난을 떨던데. 계란 프라이 같은 거예요. 설명서만 잘 봐도 만들 정도로 간단해요. 그것조차 못 해낸다면 미래가 밝지 않겠죠. 7. 다나가 당신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아폴로 은행에서 유출 보신 적 있죠? 화이트 나이트만이 그들과 한통 속이었던 게 아니었어요. 술집을 이용하여 돈 세탁을 했죠. 개업 초기인 술집들이 용의선상에 올라 있어요. 제1 용의자들이고요. 소득이 낮은 모든 소규모 술집들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고 있어요. 낮은 매출 때문이군요. 이바에 대해선 최선을 다해 항의하는 중입니다. 정말요? 글리치 시티 대부분의 술집들은 골칫 덩어리예요. 화학적 사고나 불법 음료 제조가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거든요. 거의 불만이 접수되지 않는 가게는 정말 몇개 되지 않아요. 파머 패브릭스 관련 정도였죠. 알파카녀. 알파카녀도 다음에 등장하겠지? 가능한 한 많은 용의자들을 쳐내려고 하니까요. 한잔더 드릴까요? 여기서 만들어진 레시피가 있었죠? 수플렉스 한잔 주세요. 아, 벤 뭐해요? 저 어그로한테 관심 주지 마세요.
그거 다 인생 낭비하는 거야. 여기요. 등록문에는 파일 드라이버를 만들다가 실수로 만들었다고 적혀있던데요. 당신이 그 로버트? 그게 제 이름이죠. 아르헨티나 방언이에요. 로버트는 다들 길이라고 불러요. 그렇군요. 사무실에서 정리하더라. 제 실력을 평가하신다면 몇 점이나 주실 수 있죠? 최고급 바텐더 수준입니다. 아싸. 그쪽 관리자는 빨간 모이칸 머리를 한 여자였다고? 지리였나? 스텔라. 스텔라장. 맥주 큰 잔. 이 사람 화이트 나이스잖아. 세이가 거기 있었거든. 수습자 명단 속에 세이 이름은 없길래 혹시 찾지 못했나 해서. 그래. 눈이 되어줄 만한 사람이 왔었는데요. 사설 탐정 이야기지. 아트 폰 딜레이. 실은 어제 연락했지. 희망과 절망 사이에 있어. 정보 수집 능력은 꽤 뛰어나던데. 이상한 기분이에요. 보통 손님이 기분이 안 좋으시면 무슨 말이라도 해드리려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부적절하지 않게 들리는 말을 떠올릴 수가 없어요. 그 정도 상식은 있는 것 같아서 다행이네. 한 잔 더 드릴까요? 아무거나 단 걸로. 고마워. 형제자매도 없고 사업상의 관계거든. 세이는 친구 그 이상이지. 말했듯이 세이는 친구 이상이야. 진심으로 믿을 수 있는 사람이지. 자매라도 우리만큼 서로를 믿지는 못할 거야. 세이랑 있을 때만큼은 마음껏 자신을 드러내고 걱정 없이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어. 세이는 항상 곁에 있어줬고 이젠 세이가 날 필요로 할 때인데. 정작 난 술집에 앉아서 그 일을 떠맡기고 있는 거지. 흥분해서 미안해. 바람 좀 쐬실래요? 고맙지만 됐어. 너 같은 꼬맹이가 뭘 안다는 거지? 사실을 말하고 있을 뿐이라고. 자이바츠사. 탐정 선생만 화를 내고 있어.
그들 덕에 이곳의 삶의 질은 향상됐어. 목에 걸린 사슬이 새 것으로 바뀐 것. 거대 기업들은 우리 같은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걸 모르겠나? 세계의 기니피그라는 조롱을 받는다고 생각하지? 우리는 그 기업들이 원하는 대로 굴리는 대규모 실험군일 뿐이라고. 부유한 어린애가 이해할 거라고는 기대도 안 했어. 그래, 모르지. 그래도 자이바츠사가 관여한 이후 혜택들까지 부정할 수도 있나? AI 융화 정책. 더 많은 국가들이 AI를 시민으로 받아들이는 것에 이점을 깨닫고 있지. 이곳은 세계 최대 릴림 교도소이기도 하지. 범죄를 저질렀다고? 드론에 실어서 글리치 시트로 보내버려. 그 살인마가 이제 너희 집에 피자 배달을 가는 거야. 교화 성공률이 88%. 경제도 튼튼해졌지. 계층 간 격차도 커지고 있지만 말이지. 하위계층이 더 많은 물건을 구입할 수 있다는 뜻도 들지. 브랜드가 다양해졌어. 의료 연구 분야 또한 수많은 발전을 했지. 그 치료를 받을 돈이 있는 자들에게는 아주 굉장한 일이지. 그 와중에 하위층들은 매달같이 의약품 부족을 겪고 있다고. 일자리는 늘어났잖아. 실업률도 떨어졌고. 참나. 젠스타 한잔 줘. 찡찡이를 위한 젠스타 하나. 이거 아니야? 카모트린이 없구나. 끔찍한 맛이로군. 말했던 대로 믿고 있는 게 아니길 진심으로 바라갔네. 다시 깨닫게 됐어. 이 모든 사회적 이득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하다는 것을. 일부에게만 돌아가는 사치나 마찬가지겠지. 평가는 정당히 하지 안 그래? 토론은 두 집단이 이해하기 위한 과정이지. 자기 주장이 빈약해서 다른 사람의 공격을 방어하지 못하는 사람이나 토론을 두려워하는 거야. 참 성숙하시구만. 어제 맡긴 일의 경과를 듣고 싶은데. 은행 문이 열렸을 때 그녀가 안에 없었다는 건 확실해. 일어나기 전에 자리를 떴거나 사건이 끝나기 전에 빠져나왔다는 말이 되겠지. 완전히 훼손된 시체가 있었지만 목격자가 있어서 확인할 수 있지. 그건 네 친구가 아니었어. 이상한 부분은 은행에 들어가긴 했는데 사라지기라도 한 것 같군. 희망이란 마지막까지 놓는 게 아닌가 봐. 세인은 어떻게든 탈출할 방법을 찾았을지도 몰라. 능력 있는 아이니까. 그쪽이 시킨 걸로 하지. 배드터치 두자. 아니 질은 왜 자꾸 배드터치만 나오면 웃는 건데 왜죠? 파티에서 이술 이름을 구하내낸 남자가 나타났는데 그를 손바닥으로 때리려고 술을 샀지. 내가 바로 그 품격있는 배드 터치를 만든 사람이다 라고 하면 당연히 가서 터치해보려고 하지 않겠어. 여자는 찾으셨나요? 아폴로 신용은행에 있었더군. 핏빛 장미.
위험한 암살자가 같은 은행에 발이 묶여 있었어. 세이에 관한 걱정 중 가장 의미 없는 게 주변 사람에 대한 거야. 별 문제 없이 자기 편으로 만드니까. 그렇게나 실력이 좋은 거야? 크라브 마가에도 능통하고. 아,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사실들을 잊고 있었네. 세이는 자기 문제 정도는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걸. 나한테 아이스크림 사기로 했는데 한 잔 더 할 건가? 내가 사지. 피아노맨. 엥, 온더록 써야 되는구나. 여기요? 고급 술을 걱정 없이 마신다는 게 이런 느낌이로군. 좋아, 내 연락책이 접선 장소에 도착할 시간이야. 오늘은 통이 크시네요. 세이의 정보 덕에 기분이 좋아졌으니까. 여기 있으면 좀 진정이 되는 기분이네. 브라이언. 한 시간 뒤에 홀시에서 미팅이 있습니다. 호시 양, 반갑네요. 끊을 때도 렉이 좀 걸려. 캐스. 누굴 다치게 하는 게 아니니까 그게 더 재밌. 뭐야, 이 사람 또 왔어? 아, 왜 왔어 아저씨? 숨이 좀 차 보이시네요. 비를 힐리어라고 발음하도록. 표준 발음법은 사회가 문제에 부과한 어리석은 짓일지니. 아, 뭐라는 겨. 아유씨. 아, 시꺼 그냥. 꺼져. 조깅 중이었으니까. 거짓된 걸로. 가짜를 달라고? 아, 똑바로 주문 안 해, 임마? 맥주? 뭐가 가짜일까? 맥주 대용품? 좋아. 프로시 워터. 무슨 의미지? 전혀 맥주가 아니죠. 내가 원했던 거짓이로군. 아싸, 맞췄다. 어디서 일하냐? 박물관의 전시관리인. 박물관 소유주가 내 임무를 방해하고 있어. 아, 뭐야. 정식 관리자가 아니잖아.
순수함을 원해. 럼주 드실? 다른 건 다 섞는 거잖아. 저거 카모트림만 졸라 들어가는 거 있지 않나? 프린지 위버. 어떻게 순수하지? 아, 젠장, 틀렸네. 술은 인간의 원죄에서 자유롭죠. 아, 그래. 내 생각엔 만난 적 없어. 어? 실례합니다. 만난 적인데요? 내 눈이 뭐가 어떻다고 이제 시가? 만난 적 없습니다. 대화 즐거웠네. 튀었다. 손님을 쫓아내신 건가요? 네, 감사합니다. 만난 적이 있구나. 근황 얘기였어. 아르바이트. 정말 귀여운 남자. 2D 알바생 오는 거 아니냐? 브라이언이 전해달라더군. 500달러. 완벽한 서비스 보너스 했네. 완벽한 서비스였긴 했나 봅니다. 어깨 안마기를 사면 문제 없을 겁니다. 만족하고 있습니다. 띵띵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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봤죠? 이것도 봤죠? 나 이거 지를 듯. DLC 나올 듯. 토렌트 에디션 나올 예정입니다. 커스텀 스킨 기다림. 너희 집벽 아직도 해킹 안 당했냐? 응, 안사. 역사적인 진화를 이뤄내다. 나노 위장이 가능하고 총의 외장을 조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투명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개인용 컴퓨터 모델을 공개했습니다. 몬스터걸. 오타쿠 고객들을 노릴 겁니다. 오타쿠들이 살기 좋게 된 미래.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좋아하는 것으로 밝혀져. 질은 혼란스러웠습니다. 크리스마스가 뭐요? 비프케이크의 반대말인가? 이 말의 뜻을 알고 난 뒤에 그녀는 이렇게 내쏘았습니다. 꿈의 사랑.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장소를 가보고 싶어요. 하지만 이게 전부 제 노래 가사였다는 건 이미 알고 계셨겠죠.
그 우리는 뭐야? 고양이를 데려왔어. 그놈을 데려와 정의의 철권을 선물해주지. 관동 태지진을 먹여주겠어. 사악한 음향사가 안 보이는데? 카토를 데려왔다면서? 뭐? 이봐 푸어. 정말 귀여워. 왜 데려온 거야? 경찰에 불시수색을 받았대요. 부끄러움을 타는 애예요. 대장이 근처에 있는 작은 아파트를 주었지. 시작하자고. 술을 섞고 삶을 바꿔줄 시간이군. 헐. 안녕. 제 말이 들리시나요? 해봐, 나 그냥 걔가 아니라고. 알바로 온 거란 말이야. 보스, 저 쉴게요. 젠장. 왜 개죠? 하와이 꽃무늬 셔츠, 선글라스, 웰시 코기가 아니라 시바견이지. 똑같이 생겼네. 이게가 우리를 도와줄 거야. 개멋진 시바라고 부르자고. 고마워. 개멋진 시바. 개털 날리는데 청소를 어떻게 도와주냐. 개멋지긴 하네요. 그리즐리 템플로. 그리즐리 템플. 개멋진 시바. 개 귀여운 시바. 와, 개 쓰레기 같은 맛인데? 이 개똥 같은 걸 돈 내고 마시는 거야? 내 조직의 자금을 보태기 위해서지. 뭐? 아니야, 나를 그런 집단 견종 우월주의자들과 같은 부류로 취급하지 말라고. 더 고귀하고 상냥한 조직 소속이지. 캐니 인디펜던트 리레스큐 어소시언스 어소시에이션 개과류 독립 구조. 개들답게 살 수 있는 곳을 제공하지. 다친 개를 위한 치료비 지급, 배고픈 개를 위한 식량 지급, 심심한 개한테 놀아주리. 판총용 술들은 피해. 플러피 드림. 걔한테 카모트린 줘도 됩니까? 이거 좋은데. 이상한 기술을 요구하지 않았으니 가장 좋은 선택지였어. 집이랑 가까워서. 음식 조리 자격증, 이전 경력, 엄지손가락 같은 게 필요 없거든. 사람들이 언제나 드나드는 걸 볼 수 있는 장소를 원했거든. 고양이다! 고양이라고! 안녕 고양아, 같이 놀자. 우리는 고양이를 싫어하지 않아. 이름이 포어라고 했나? 냥.
말잘 듣는 고양이네. 세이! 근육보소. 엄청 높은 곳에서 엄청 안 좋은 위치로 떨어졌거든요. 구급차에서 나왔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 붕대들이 신원을 숨겨줬어요. 치료를 근처에서 받았고, 다른 걸 하기 전에 마음의 평정을 찾고 싶어서 왔어. 처음 들었던 근황은 은행에 있다는 말이었고 사라졌었다고 했었죠. 괜찮으세요? 조금만 천천히. 숙취 상태인 것 같아. 바텐더가 날 걱정해줘서 기분이 좋네. 모든 사람들이 날 무시해서 외로웠거든. 화이트 나이트만 만나면 집단 폭행하는 광경 봤잖아? 나를 무시하는 걸로 내가 맞아 죽지 않도록 지켜준 셈이지. 내가 쌓은 공덕이 빛을 발했다고 생각해. 달콤하고 알코올이 없는 걸로. 이건 제가 사는, 부탁할게. 내 술값은 내가 내고 싶어. 관로 간사입니다. 슈가러쉬 주면 되겠죠? 어쩌다 보니 슈가러쉬를 제일 많이 만든 것 같아. 상황 막바지에 탈출했고 신뢰의 도약을 할 수밖에 없었지. 상처 대부분은 자네들 때문에 생긴 거고. 서늘아군님 반갑습니다. 팔 부러진 건 떨어져서 다친 거지만 낙법을 썼는데 부러졌어. 구급차 아니었는데 어떤 남자가 들어왔다고 하더라고. 그 대머리인가? 살아있으니까. 나는 정말로 괜찮은. 아야야야야야야야야. 그동안 어땠어? 불행 중 다행이네. 스텔라. 나 한 잔 더. 블리딩 체인으로. 왜 갑자기 말을 돌리지? 왜? 질이 걱정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괜찮은 척 하는 걸 수도 있죠. 세이라는 캐릭터 자체가야 그런 느낌이니까. 좋은 사람들과 함께 있었지. 진통제 때문에 머리가 띵해. 정말 고마웠어. 내 질문들이 너무 강압적이었던 것 요즘 무거운 이야기가 많은걸. 케밥 먹고 싶어님 반갑습니다. 숙취요.
전혀 없죠. 길리안은 자리를 비운 것 같군. 걱정하지 않아도 돼. 지혜야, 포어가 화장실 가고 싶으면 어디로 들어가야 해? 우리 안에 수영통이 있어요. 고향 이름이에요. 거트펀치로. 이 아저씨 왜 거트펀치만 마셔? 거지세요? 그쪽에서 농담을 해야 하는 걸로 아는데, 매 펀치를 날린다든가. 위조 방지 대책으로 써놓은 거에 가까워요. 그런 멍청한 규정까지 복사해서 팔아먹으면은 걸리잖아요. 통으로 복사하는 걸 막기 위해 가짜 단어를 집어넣는 것처럼. 재밌었어요. 너도 가끔 별 이유 없이 기분이 나빠지듯이 나도 그런 거야. 현상금 사냥. 어떤 건물 신축에 방해되는 집의 소유주나 참견하기 좋아하는 리포터를 죽여달라는 일회. 그런 일을 다루는 자살처럼 되진 않을 거야. 절도나 살인을 저지른 자를 죽여달라는 의뢰를 받으면 의뢰금을 받지. 물론 이건 싸구려 합리화일 뿐이야. 씁쓸한 걸로 한 잔 먹고 싶은데. 씀, 남성적임. 씀, 남성적임. 네, 뭐 그냥 쓰고 남성적인 거 드세요. 조금. 매일 낮에 브론순 보리를 드셨었죠. 많은 그램당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지. 당신이 사람을 죽이는데 이렇게 마주 앉아서 대화를 나누는 게 이상하네요. 이쪽 일은 멀리할수록 좋아. 가장 위험한 현상금 사냥꾼 이야기 어때? 조직이 있었어. 제트 블랙 제임스라는 녀석이 있었어.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일처리 잘해서 증거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돌아다니는 거 아니야. 30분 이내로 목표를 끝장내지 못하면 돈을 받지 않는다. 실력이 지나치게 좋았어. 돈 한 푼 받지 않고 했지. 마지막 현상금은 제임스의 머리에 걸렸지. 보상은 내 계좌에 넣어줘라고 자살했어. 조직이 와해된 뒤에 증거로 살인 혐의를 받아 잡혀갔어. 법률 집행기구가 어떤 종류의 현상금도 내걸지 못하게 되어버린 셈이지.
정신 나간 놈들은 전부 개인적으로 활동하고 있어. 제임스라는 이름은 꽤 흔하다고. 진짜 이름은 사실 테오도르야. 네가 살인이라는 말을 길리한 만큼 침착하게 받아들이지는 못하는 것 같군. 안나그레만 나오나? 길리안은 어디 간 거야? 우울한 얼굴. 다음 손님이 이 분위기를 바꿔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야. 머리에 물음표 단 놈만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만은 왜 또 왔어? 블리딩 제인으로 하지. 어머니가 만들어주던 파스타 소스 맛이군. 물탄 인공적인 끔찍한 맛. 어디에서 일하세요? 구체적인 직업은 없어. 엔지니어들의 네트워크인데 지시를 따르고 있지. 실험용 강화 슈트 작업을 하고 있어. 질문하지 않고 빨리 배우기 때문에. 밝아 보이시네요. 좋은 날도 있고 나쁜 날도 있으니까. 사람들이 하나같이 겁먹어서 집에 처박혀서 도로가 텅텅 비었어. 오다 만난 10대들 때문에 기분 나빠질 뻔했어. 자이바츠 본사에 가서 전부 폭파시켜야 된다고 짓거리더군. 왕을 죽이자고 떠들어대는 애새끼들을 너무 많이 봤어. 건물이 박살나봤자 그 배후의 실세는 여전히 살아있지. 두목을 죽인다 해도 다음 놈한테 갈 뿐이고. 어차피 그놈들끼리도 뒤에선 죽이려고 짜고 있을 거라고. 요즘 꼬맹들은 악의 기업을 물리쳐서 세상을 구하는 반란군이 나오는 액션 영화를 너무 많이 봤어. 신경 안 써. 그저 10대들이 존나 싫을 뿐이야. 난 정치라면 연관 없는 사람이야. 좋아. 제스타 한 잔 주라고. 맛없군. 왜 시켰는데요? 붉은 이성은 어디있지? 개멋진 시바. 개랑 고양이를 키운다고? 털 관리도 잘 되어 있고 피부색도 건강해 보이는군. 관리를 열심히 하는 모양인걸. 상식이라고. 싫어하진 않아. 뭔가 먹거나 마실 때 동물이 근처에 있는 건 싫어하지. 축하해. 손님을 내쫓았구나. 캣부머 여자애가 데려갔어. 행복해 보였어. 지쳐 보이는데.
도로시가 그리웠던 거야? 오늘 하루도 끝내자고. 도로시가 안 왔어. 이제 뉴스나 읽고 여기까지 합시다. 하니엄, 존날 게임 없네. 몬스터걸 CG 안 질린 사람 없는 듯. 나 그냥 게임다운 게임 하고 싶다. 그냥 뒤에 나오는 미소녀들 보려고 하는 게 다지. 다 똥덩어리 확정 아니냐? 발전하는 게 없는 듯. 에휴. 생각해봐라, 개발사가 사랑과 열정을 담아 게임 만들던 게 벌써 얼마 됐냐? 2070년까지 저러고 있을까? 저것도 저 뭐 요즘 젊은 것들은 예의가 없어 이것처럼 그냥 몇십 년 뒤에도 저러고 있을까? 모를 일이지. 몬스터 걸프렌드 키라리가 역사상 가장 많이 팔렸다. 이런 시대가 온단 말인가? GTA와 레드 데드 리뎀션의 시대는 가고, 몬스터 걸프렌드 키라리가 가장 많이 팔린 비디오 게임이. 내가 좋아하는 건 후라이드 치킨입니다. 그러세요? 축구 인기가 침체되고 프로레슬링 인기가 증가하는 중. 도노반 씨는 요즘에 안 오네. 뭐 아무튼 여기까지 합시다.